남편이 뭐 이제 미국 가자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좋은 노래를 영어로 이렇게 가사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 시부모님들한테 이렇게 CD를 드렸는데 가사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지금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해서. 예, 먼 미래에 제 앨범을 영어로 다시 녹음을 해서 앨범을 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도 윤종신 씨 제가 인사시켜드렸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애슐리라고. 아, 저요. 그게... 저스틴 팀벌레이크 회사에 있는 관계자인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윤종신 씨 칭찬을. 막 최고의 프로듀서고 작곡가고 뭐 MC고 너무 유명하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영어를. 네. 제가 뭐라 했죠? 딜리버리, 딜리버리. 나는 데리고 가라고. 나는 미국, 미국한테 데리고 가라고. 미국으로 보니 딜리버리. 딜리버리 미, 딜리버리 미. 물건이야? 투고, 투고. 본이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걸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받아들이시면서 다음에 꼭 같이 한번 작업하고 싶다고. 아, 충분히 통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유머는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어떤 정식 언어가 아니라 딜리버리 딜리버리 이거 있잖아요. 저는 아니, 가자마자 저 영주권 나눈 동시에 저는 그냥 슈퍼 할 거예요. 안 도망 안 하시고요? 에어 봐요. 아니 본인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아 우리 저기 BMK 오늘 저 분위기 좀 바꿔볼 통해서 우리 스캣 공연 한번 배워보는 시간. 스캣이요? 스캣. 아니 근데 항상 공연하시면 네. 처음에 그렇게 스캣으로 시작하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아, 스캣으로? 보고 싶은데. 아 글쎄 그 뭐 삘은 우리를 보고 우찌에서도 보면 이렇게 리듬이 나오잖아요. 네. 뭐. 나오면 돼 거기다 빠라따따 빠르디르 라라따이라 밤따따 라라따이다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거죠. 리듬에 맞춰서. 그러니까. 진짜 영어 잘하는 거 같아. 이랬니? 이랬니? 야 진짜 영어 잘하는 거. 저거를 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케트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발음 연습을 정말 많이 열심히 연습을 또 해야 스케트 워드라고 따로 있어서. 아니 근데 우리 옆에 영어 좀 스케트를 좀 해야 돼. 혀가 짧으니까. 한번 코드로.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주는 식으로 네. 예, 저희를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키를 정해주는 거죠 처음에 따라갈게요 비트를 한번 정해줄까 원, 투, 원, 투 빠르라야 빠르라야 빨리 들었어 너 빨리 들었어 가끔 스케이트하자 너는 뭐 이런 거 하잖아 맞아요 코 한번 비행기 얘기를 해봐요 오히려 역으로 말도 안 되는 것만 스케이트